제주 시내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식 환자 2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2주 전에 인근 학교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성 질환과 비슷한 상황이라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전교생이 오전 단축 수업을 하고 이른 하굣길에 나섰습니다. 학생 14명이 어제 점심 급식이 끝난 직후 구토와 복통 증세를 호소하더니 오늘은 학생 10명에게서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단축 수업을 실시한 겁니다. 유치원과 2, 3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에서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서 급식도 중단됐습니다. 친구들 왜 결석했어요? 설사해갖고 친구들도 공부하기 위해서 그거지 지금 병원에 갔어요. 지난 7일에도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23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상황. 해당 학교의 식중독 의심 증세는 2주 전 인근 학교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성 질환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식중독 대응 협의체를 가동해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전 직원들이 전 학교에 파견돼 가지고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은 보건당국에 해당 학생들의 가건물과 급식소 조리용수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1, 2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